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. 경이로운 소문은 시즌 1 엔딩까지 단 2회차만을 앞두고 새로운 인물을 다수 투입시키고 있는데요. 15회에서 파견지 카운터로 손호준의 특별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융 파트너가 출연하게 된다고 합니다. 배우 임지규의 소속사는 경이로운 소문 15회에 새로운 6인으로 등장해 활약을 펼칠 예정이라며 15회 대본을 들고 6인들의 흰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임지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임지규가 맡은 배역은 2개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손호준이 맡은 오정구 카운터의 융 파트너로 추측해 볼 수 있죠. 파견직 카운터로서 신명이 악기를 소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에 온 것 같은 오정구에게도 다른 카운터들처럼 코마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융인과 계약을 통해 카운터가 되었겠죠. 코마가 아닌 상태에서 융인과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소문이가 최초라고 했으니까요. 15회에 딱 맞추어 등장하는 임지규가 맡은 융인은 오정구의 융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.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. 두 번째, 최장물의 융 파트너입니다. 최장물은 7년 전만 해도 추여사와 함께 티키타카를 맞추며 카운터로서 활약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는 설정인데요.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가 갖고 있는 능력은 모두 보유한 최장물. 그렇기 때문에 최장물의 융 파트너도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우리 모두 궁금했었잖아요. 제 영상 댓글에 융에 등장한 검정개가 최장물의 융파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을 정도입니다. 물론 오정구의 융파로 등장하는 것이 더 맞는 추리 같지만 최장물의 융파트너로 깜짝 등장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15회만 해도 손호준과 임지규가 특별 출연을 하는데요. 이러다가 16회 엔딩에서 정영 형사가 융 파트너가 되고 정영과 계약을 맺는 새로운 카운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.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